네, 치욱스 서플라이 두두 번째 번째 시간, 시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치욱스의 개괄적인 브랜드 소개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잖아요. 생전 그런 실험 처음 해봤는데, 힘들었어요. 와, 정말 그 우리 그 싱글코인. 코인이 딱 닿았을 때그 놀란, 야, 그 가슴을 제가 진짜.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아니, 그리고 핸드폰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온 줄 저도 잘 그러게요. 몰랐거든요. 저 근데 핸드폰에 CPU 들어가는 소리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몸에서 알아서. 좀 떨어뜨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갖고 다니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웅웅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몸에다 딱 붙여놓고 이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싱글코일 픽업 덕분에. 그러면 사실 기타도 몸에 안 좋은 아, 그건 그렇죠. 맞아, 그 자석을 자석을 센 자석을 아유 안 좋아요. 철분이 한쪽으로 몰리겠는데. 헤모글로빈이 여기만 그렇군요. 아, 여기 다 철분이군요. 아, 배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네. 저도 요즘 야, 이 서플라이 가지고 별 소리를 나오고 있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네 개의 치욕스 각각의 서플라이들의 상세 스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 뭐 대응할 만한 다른 타 브랜드의 비슷한 체급의 그 서플라이들과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라켓 또 한번 브라켓 또 설명을 그리고 서플라이를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네, 어디에 잘 맞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보고요. 자, 네. 그러면 우리 DC559에서부터 네, 초콜릿까지 한번 네. 강희 씨가 쭉 구스와 그리고 뭐 암페어 이런 것들 어떤 이펙터 연결할 네. 수 있는지 네. 쭉 네. 한번 훑어 주시죠. 쭉 한번 가겠습니다. 쭉 훑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거는 DC5는 59. 네, 59. 그리고 이제 5 섹션으로 해서 전체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공통 전류가 없고요. 그리고 12V에서 9V까지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18V로 돌릴 수 있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네, 18V 네. 쓰실 수 있어요. 18V 이펙터가 뭐 있지? 18V 이펙터 뭐 소틱 브랜드 것도 아, 그렇고 있다, 맞다, 요즘에 맞다. 보스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원플러나 구루 했을 때보다 18V로 했을 때가 네, 더 볼드해집니다. 써 있고요. 그렇죠. 네. 두 개 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있고. 것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59짜리는 21만 원에 700g. 59치고는 꽤 무거운 편이에요. 네. 지금 우리 뭐 비슷한 이펙터 사이즈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아답터용이 아답터용. 네. 아답터용이거든요. 이게 89기는 한데 89인데 네. 네. 무게나 이런 것도 훨씬 가벼운데 트랜스라서 더 무겁고 구수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쇳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이즈의 59짜리는 없어요. 트랜스가 나오는 게 트랜스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보통 아답터 네.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체급으로 갖고 온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나노 AB. 네, 그다음 89 보겠습니다. 네, 89. 89 89겠죠? 네, 8. 네, 89. 요거는 변경되는 게 이제 두구가 뒤쪽에서 이제 딥 스위치로 변경이 되는 오. 거고요. 딥 스위치로 변경할 수 있는데 뭘 변경을 하는 거죠? 아, 볼테이지. 볼티지. 네, 볼티지. 전압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퓨즈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과전압, 서지 이런 걸 먹었을 때 앞에서 한번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제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230에서 이제 115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외국에 나가시면은 이제 볼트를 그렇군요.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외국에서도? 국내에서 그 115로 바꾸신 상태에서 꽂으시면 바로 불납니다.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네, 되는. 근데 퓨즈에서 한번 막아줄 거예요. 아마. 여기 네. 이제 요거 100은 암페어 수겠죠? 100이 요게 �리리암페어 수입니다. 100 밀리암페어. 내가 9볼트짜리 아답터 이펙터 하나 쓰는데 네네네. 100이면 충분한데 네. 여기 뭐 없어갖고 네. 300에다 꽂으면 타나요? 아,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밥을 줄 때 네. 9볼트, 12볼트, 볼트 전압은 밥의 종류예요. 근데 디지털 이펙터 같은 경우는 내가 9V인데 12V에 밥을 먹으면 죽어요. 이건 독이에요. 아, 이건 독이 되는. 강아지가 양파 먹으면 죽듯이 사람은 양파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드라이브 이펙터 같은 경우는 9V랑 12V랑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9V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신 다음에 이제 호환이 어떤 것까지 되는지 잘 스펙표에서 알아보시고 꼭 확인하시고 꽂으셔야 됩니다. 볼티지는 확인하고 꽂고 꽂으시고 그리고 전류는요? 암페어? 전류는 낮으면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슬슬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암페어는 낮으면 배가 고픈 거고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많으면 알아서 그렇군요. 먹을 만큼 퍼다 그러니까 먹기 때문에 우리가 100mA 암페어가 네. 필요할 때 300mA에다 꽂아 놓으면은 네. 200mA는 남지만 상관이 없다라는 네, 상관이 거죠. 없죠. 자율배식처럼 네, 자율배식. 100mL 먹고 200mL는 그냥 남겨 놓는 네, 거고. 네, 근데 네. 300mL가 필요한데 100mL짜리를 꽂아 놓으면 돌아는 가는데 애가 비실 배가 고파요. 네. 근데 볼트가 틀렸다. 그러면 즉사. 네, 즉사. 아, 네. 요렇게 즉사.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네, 얘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역방향이라고 역전압이 들어가면 밥을 네, 밥을 항문으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또 사람이 죽겠죠. 네, 네. 그런 역전압. 겁니다. 네, 역전압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잘 보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버스인지 적당한 종류의 적당한 양을 네. 입으로 넣는 거를 네, 입으로 항상 신경을 여러분들이 네.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밥 먹 사람 많이 넣는 건 괜찮다. 네, 많이 넣는 건 많이 넣는 건 괜찮은데 종류를 틀리면 안 돼요. 독하게 넣으면 작살난다. 한 근데 전류도 한 10배 정도가 더 높은 거를 공급을 해주면 과전류로 죽을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있어서 100mA가 필요한데 한 1kg를 네, 1kg 이렇게 넣으면 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율배식도 좋지만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음식이 썩겠지 네,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잘 넣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네. 알게 됐네요. 300에 꽂아도 관계없는 거죠?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요거는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구들이 있어요.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한 개만 쓰시면 좋은데 요 미리암페어 밥 양을 이제 12V도 쓰고 9V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밥 양을 넘어가면 안 돼요. 둘이 나눠 먹는데 싸우면 둘 다 죽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300을 넘어가지 않게 넘어가지 세팅을 않게. 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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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군요. 네, 요건 두 개가 공통. 밥그릇 싸움까지. 네, 밥그릇 싸움도 하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네. 되게 뭐랄까 팔봅니다. 되게 네. 되게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키우는데 이 피딩에 대해서 엄청 네.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이펙터가 그렇죠. 네. 네. 재밌네요. 자, 네. 피딩을 잘 해줘야 잘 네. 삽니다. 이게 제일 낫다. 제 팔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23만 9천 원에 900g 23만 원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좋다. 근데 사실 트랜스가 들어가 있고 이게 작은데 23만 원이라 그러면 좀 비쌀 수도 있기는 한데. 난 좋은데 굉장히 다기능이라 그렇군요. 괜찮은 근데 이것도 아주 좋은 딱 뭐랄까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합계 토탈 900mA 아 토탈 요거는 토탈 밤량 밤량 1000mA 네. 근데 요게 이게 큰 거예요. 이게 1000mL라 작은 게 아니고 얘가 이게 큰 거군요. 작은 내가 네. 큰 거예요. 원래는 얘는 그 메인이 보드가 있고 서브에도 서브로 따로 쓸 수 있는 그렇군요. 네. 파워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지금 1600mA입니다. 딱 두 더블이네요. 네, 더블로 요거 더블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아, 앞에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열구 그리고 스테이지가 요거는 이제 두 개만 공통.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개. 여덟 스테이지로 요건 다 단독이에요. 네, 단독이고 중간에 이제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잘못 쓰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요거는 밥을 막 그러니까 얘는 먹어도 되고 얘는 먹으면 안 되는 걸 섞어서 주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죽어요 잘못하면. 네. 얘가 미쳐가지고 얘를 물어뜯는다든지 그런 네.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 쓰면 되겠다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네. 이거 원래 이게 메인인데 팔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28만 9천 원에 1,100g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무거워요. 트랜스 네. 방식들이나 이게 약간 무게가. 무게가 걱정이 네. 되네요. 무게가 엄청 상당히 나가요. 네, 상당히 나가서 그렇습니다. 컴팩트한 건 좋은데 이 네. 무게가 또 페달보드의 무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장 쓰시면은 이게 네. 이제 뭐 19다라고 하면은 대충 대응할 수 있는 트랜스 이펙터가 요거 이 정도 아이스파트인데 보면은 트랜스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일단 12개 네. 정도의 요거는 무게가 네. 이게 두 개가 비슷할 정도 이게 더 무거울 것 같잖아요 느낌이 맞아 크고 그러네요 그쵸? 무게가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아 이게 부피가 약간 큰데 그쵸? 확실히 슬림하긴 하네요 저게 그렇습니다.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치옥스가 좀 특징이 전체적으로 얘가 얇다라는 거 맞아 맞아 이게 낮아서. 그래서 뭐 저기 페달보드에다 세팅을 할 때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안 되겠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ISP와 뭐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은 이제 뭐 구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있고, 메리트를 네, 가져가실 네. 수 있고 뭐 치오크는 확실히 사이즈에서 네, 사이즈에서 좀 더. 네. 그리고 뭐 아까 또 테스터 물려봤는데 엄청 정확하게 전류가 아 전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콜릿. 초콜릿 볼게요. 초콜릿은 뭐 엄청 무겁죠. 많아요. 얘 또 트랜스가 두 개 들었대요. 1.6
2kg이고 트랜스가 트로이다리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그렇군요. 분산 전압 전류고 쌍도넛. 그리고 네, 쌍도넛. 네. 이제 열을 감지해서 이거는 안에 서미스터가 들어 있어서 열을 감지하고선 팬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면 네. 그리고 이제 딥 스위치가 지금 앞에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볼티지 변환이 뭐 여러 가지 돼요. 4V에서 15V 되는 거. 여기 조견표가 뒤에 써 있던데. 네, 조견표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조견표 써 있는데 네. 전기 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 관리법을 좀 여기다 붙이시면 아니 요 위에도 아, 써 있네요. 네, 요 위에도 써 있습니다. 해놨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써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이거 정말 예. 네. 딴 거 그렇군요. 네, 얘는 네. 지금 여기 보면 20주년 아니 기념 에디션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색깔인 뭐게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네. 수 있는 거의 모든 그런 이펙터가 다 세팅을 여기다가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웬만하면 이거 한 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만큼 많은 이펙터를 갖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초콜릿 한 대를 넘어갈 정도로 갖고 있으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제가 네. 본 분 중에 페달 그러니까 매트로 노바 매트로 있잖아요. 네. 그 페달 트레인 제일 큰 거? 그 제일 큰 거 그거 두 개 쓰시는 분 봤어요. 두 개, 네. 저도 두 개 쓰시는 분 봤는데 요거 초콜릿이랑 10이랑 5 이렇게 세 개를 번호 쓰시더라고요. 아, 네. 부자시네, 부자. 그래갖고 41개인가 이렇게 엄청나네요. 네, 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봤는데 네. 그 소리가 나요, 그게? 네. 앰프에서? 네. 네. 잘 납니다. 네. 네. 뭐 신기하네요. 아무튼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를 여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링크를 하시고 다시 앰프로 이렇게 아우, 징글징글하네요. 네. 어쨌든 뭐 웬만한 네. 세팅에서는 절대로 이펙터가 얘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특장점이라고 하면 뭐 조정할 수 있는 볼티지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독립 접지로 아니 독립 회로로 돼 있는 독립 그렇습니다. 접지가 아니라 독립 회로입니다. 독립 회로로 돼 있는 회로에다가 AC. AC. 네, AC까지. 요 요게 이제 튜브 이펙터. 네. 여기도 불이 들어오는군요. 네, 여기도 5자에 요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요게 빨간. 숨을 쉽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숨을 쉬더라고요. 네. 숨을 쉽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거 딱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뭐 요게 모델이 몬도죠. 네, 몬도죠. 네, 몬도는 보면 근데 사이즈는 거의 같은 체급인데 약간 구수가 조금 적죠. 적죠. 네, 근데 적어요. 일반적인 이펙터를 쓰실 때는 몬도도 되게 좋은 게 네. 어차피 DC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직류를 쓰실 때 네. AC가 많고 특이한 그렇죠. 볼티지들이 네. 조금 더 있어서 그래서 체급으로 네. 보자면은 뭐 또 이거와 같은 체급으로 이걸 몬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무겁네요. 무게는 네, 진짜 좀 이게 좀 치욕스가 확실히 네. 이게 뭐 쌍도넛 쓰고 막 도넛도 막, 네. 막 푸짐하고 막 이래갖고 그런지 무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쭉 한번 각각의 스펙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요거 보드에 한번 실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네. 이게 근데 얘는 진짜 서브 파워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작아서 네. 보드에 파워가 메인 파워가 하나 있고 페달 트레인 나노 플러스인데 네. 이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뒤에가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딱 맞습니다. 남아요. 의외다.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남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 네. 10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아니 10이 들어가는데 되네, 요 앞에 네. 요 때문에 안 돼. 네. 늘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옆으로 되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옆으로 되어 이렇게, 있어도 되고 네, 네, 아 되고. 그러니까 8이랑 10은 그것 때문에 네, 못 쓰는군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네. 뭐 근데 사실 나노에 8 쓰면 뭐 나노에 8개 안 올라가는데 미니로 8개를 그쵸? 만들면 네. 뭐 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C5 쓰시면... 나노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게 다른 거 하나 또 하나만 더 요게 이제 뭐 드라이브에 쓰셔도 되는데 300mm 짜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공간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간계를 더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릴 만해요. 작은 보드를 만들면서 공간계도 쓰시는데 드라이브도 많다. 네. 뭐 이러시면 요걸로.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아담하네.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코러스 프렌저 하나, 딜레이 네. 하나, 딜레이. 드라이브 하나, 네. 뭐 컴프레서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큰 보드에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이게 스플릿 케이블을 직접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걱정되는 거는 요 구가 요게 RCA 케이블로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면은 요런 요런 보통 요런 보통 요런 잭이 2.1 잭이 들어가는데
이게 양쪽이 아니라 RCA 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따로 사장님이 들여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혹시나 네, 잃어버리시면 어쨌든 뭐 네. 이런 뭐 추가로 네, 제공되는 게 내장, 많이 있습니다. 내장들 네, 내장들 네. 내장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케이블이 있어서 이거 뭐 10개 정도 10개까지는 좀 그렇고 한 8개까지는 좀 쓰실 알겠습니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인으로도 쓰실 또 다른 우리 저기 다른 애들 네, 이펙터 보드에다가 뭘 실을 수 있는지 한번 이게 볼게요. 주니어인데요. 여기다가 네. 요걸 장착하고 요 밑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다 얹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이렇게 딱 얹으면 네. 이렇게 그 뾰족한 데가 가운데를 딱 지지해서 튼튼하게 네. 딱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각도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네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얇기 때문에. 네. 얇아서 가능한 그러니까, 네. 세팅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보시면 지금 요게 붙어 있어서 그런데 네, 구멍이 이렇게 네, 뜨 있습니다. 브라켓부터 일단 한번 가운데 딱, 네, 가운데 딱 하시고 이렇게 딱 하시면 네, 이 정도 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 중간에 구멍 보시고 하신 다음에 네, 네. 뒤집어서 딱 여기다 네. 윙! 네, 윙 박으시면 네, 피스로다가 뽁 네. 박으시면 됩니다. 또 10도, 다른 사이즈? 네, 10도 똑같고 10도 이제 똑같고 이제 초콜릿이 여기 들어갈까요? 초콜릿이 당연히 야 브라켓 뭐 이렇게 생겼어? 브라켓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번 가서 한번 네, 네.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네. 날개처럼 이렇게 달리고 하고 여기다 네, 여기 얹는다. 네, 얹어서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얇기 네,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때문에, 없죠. 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막 중간에 손가락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한참 남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상세 스펙 및 주의사항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 중간에 이제 병합해서 쓰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류가 모자랄 때 이제 400mAh 이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뒤쪽에 딥 스위치를 보시면 소상하게 여기 적혀 있어요. 요 부분에 적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먹이기 전에 꼭 읽으세요. 네, 꼭 읽으세요. 네. 꼭. 그리고 이쪽에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대신에 요 두 개는 따로 쓰실 땐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네, 요거 따로 상관없는데 플러스를 하려면 플러스를 병합을 하셨을 땐 볼티지를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밥을 섞어서 주시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네. 9V짜리 12V짜리 400A를 쓸 때 네. 요거 섞어서 쓰는 거죠. 12V 12V 섞으면 400. 네. 그리고 한 구만 쓰시고 네. 그리고 9V 400 한 구만 쓰시고 꼭 이렇게 쓰셔야지 두 구를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섞어서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요 제품은 그렇고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는 AC 같은 경우 요거 DC인 줄 알고 많이 꽂으시는데 교류를 직류에 꽂으시면 이펙터가 죽습니다. 바로 죽죠? 네, 죽습니다. 네, 바로 죽습니다. AC도 꼭 확인하고 밥 주시고요. 불 색깔 자체가 다르죠? 네, 불 색깔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초콜릿은 보시면은 여기 그 주의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12, 39랑 14구가 있어요. 네. 근데 12, 39가 여기 지금 DC 600mAh가 나와 있는 게 여기 12, 39고 이 뒤쪽이 여기 AC 9V, 12V 있는 게 여기 다음 건데 요거 두 개는 같이 링크가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만. 높은 암페어를 요 섹션을 쓰실 때는 요거 두 개를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밥 양이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눠 먹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를 하나를 쓰시는 거고 요거를 하나를 쓰시는 거 따로 쓰시게 되면 위험하고 요거 중에 한 개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쓰셔야 다, 됩니다. 근데 매뉴얼에다 써 있습니다. 네, 매뉴얼에 너무 욕심 부려 갖고 막 이것저것 막 다 끼우려고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해망을 면치 못하는 네, 트랜스도 죽고 이펙터도 죽고 불도 나고. 불도 나고. 네. 네. 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네. 이거 항상 그 진짜 구수가 많아질수록 되게 옵션이 많아지는데 위험도도 비례해서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기기 전에 꼭 읽고 그리고 미리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안정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끼우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지 않고 막 끼우다가 여러분들이 아끼는 이펙터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펙터 요즘에 비싸죠. 20만 원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밥 먹이기 전에 꼭 확인 네. 잘 하시고요. 네. 이거 이렇게 빈 구멍을 용납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용납하셔야 됩니다. 모든 구멍에다 꽂으려고 하면은 다 죽어요, 여기. 다 죽습니다. 불납니다. 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전압 한번 체킹 네, 한번 해볼까요? 체크해볼게요. 요거 지금
1번에서 꽂았죠? 꽂았거든요. 지금 4에서 15볼트 DC 100암페어. 네, 그러니까 써있네요. 4볼트에서 15볼트가 요거 이제 3편에서 또 한번 실험을 할 건데 드라이브에 넣고 여기 봐주시면 1번 구에 1구. 네, 네 가변 저기 네, 가변 조정 9.35볼트네요 지금. 네. 네, 올려보십시오. 네, 올리면 36, 11점, 12.6이 14.79, 14.80. 네, 이게 15볼트까지 올라가는 정도고 이제. 뭐 전압이 올라오면 헤드룸도 커지고 뭐 볼드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따 실험을 해볼게요. 내리면? 그리고 이제 내리면 4볼트까지 내려간대요. 이러면 4.04 로우 배터리 모드 이제 막 찌직거리는 네, 이펙터를 그런 걸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로우 배터리 모드로. 네. 신기하네요. 네, 이따가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좋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구는 다. 뭐 18볼트가 나오는 구도 있고 지금 17.86 기가 막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자 뭐, DC 12볼트 지금 400mAh 12.03 네, 딱 맞습니다. 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DC 여기도 600mAh짜리는 12.01 어 그렇군요. 네. 네. AC 한 번만 가볼게요. 이제 AC는 교류입니다. 어, 그 자기가 잡고 있어. 네, 교류입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지금 몇이야? 지금 12볼트 교류가 나와야 되는데요. 14.0. 4.0. 그러니까 로드가 되면 로드가 되면 떨어져요 전압이. 그렇군요. 네, 네. 교류가 그리고 제가 이거 멀티미터 갖고 온 게 좀 싸구려라. 아, 네. 조금 교류에서는 조금 오차범위가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네 나오네요.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 여기까지 전압 체크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펙터 끼운 다음에 바로 소리 들어봐야죠. 네, 네 하면서 저희가 그 디스토션 네. 오버드라이브 네. 전압에 따라서 사운드 달라지는 거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전체 세팅에서 이 초콜릿과 그리고 타 브랜드 뭐 어떤 이펙터든 뭐. 네 해서 비교를 해서 실제로 서플라이가 달라졌을 때 사운드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최종 활용편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 이번 시간이 아주 이론적으로 가장 할 말이 많았었네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딱 이거 하나만 포인트 잡고 가시면 돼요. 서플라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느냐 아니냐 그 포커스 다음 시간에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궁금해네요. 네, 치옥스 파워 서플라이 세 번째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